로딩이 좀 있네. 안 한글 게임인데 오늘은 제가 또 예. 장마철의 어느 날내 딸은 병에 걸려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다. 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값비싼 약이 필요한데 하지만 음식조차 못살 정도로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딸이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아졌다.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른 한 수집가가 있었다. 오래된 저택 안에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그림 가지고 오면은 비싼 값에 내가 살 테니, 그집 가서, 오래된 저택에서 그 비싼 그림 하나 세배오라고 나에게 시키더라.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데 난 다른 선택권이 없다. 투입 100점 맞으실 것 같아요.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고, 말 타고 그 오래된 저택으로 향했다. 내딸 무사하길 바란다. 예. 딸을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예. 이런 스토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인과응보죠. 예, 아주 큰 어떤 저기를 받을 것 같은데, 예. 시작해보죠. 소리가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잠만. 왜 소리가 안 들리노? 자, 일단은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저택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저 이야기 같아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딸 살리고 싶으면은 큰 저택 가갖고 그 비싼 그림 훔쳐오라고 한것 같고, 네, 인트로군요. 게임 소리는 이제 지금 키겠습니다. 언비니티드 게스트. 오, 일단 뭐 그래픽이 굉장히 좋네요. 역시 사운드 세팅. 사운드가 만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러네? 잠시만요. 뭔가 좀 세팅이 꼬인 듯 합니다. 원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 소리 나 껐네. 바보같이. 원래 소리가 없다고? 아니, 소리 있네요.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소리가 이게 올라와야 맞는데. 이렇게 이거 소리 들어가고. 이 게임 자체가 소리가 없나 본데? 오, 요, 요, 요.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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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fucking shit. 다시 전체 화면으로. 빡. 어우, 부드러워. 역시. 게임을 즐기려면 좋은 그래픽으로, 좋은 환경에서 해야지요. 저택으로 벌써 왔군요. 이 그림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불싹 켜고. 경고문. 허락 없이 이 저택 이름이 윈체스터 저택인가 봐요.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너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엄마!
알바 미리 좀 물어보는데 이 게임 어렵냐? 아니요, 이거 간단합니다. 게임 막 퍼즐 요소 많아? 없으냐? 나만 됩니다. 오, 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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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곰. 다음 하인이 보낸 쪽지예요. 마틴, 어젯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낸 게 당신이에요? 또 음식을 훔치신 건가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걸리면 팔이 잘릴 거예요. 하인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쪽지인가봐요. 엄마. 열쇠. 어? 뭐야? 나도 이제 하도 공부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별거 같다 놀라진 않네. 자, 다음 도둑 스위프. 도둑이 누가 털었네. 하하. 보석 훔치려고 저택에 가는 길이야. 돌아올 때는 먹을 것도 좀 챙겨야겠네. 자, 이제 가볼까? 도둑이 일단 쪽지를 왜 남겨놨을까? 응? 어, 열쇠. 손가락 가리키나 해? 저 앞에 있지. 어, 뭐야? 손가락 가리키던 애 앞에 있지. 어? 헐. 손가락으로 문 앞에 가리키던 애가 사라졌어. 여기 있었잖아 원래. 아닌가? 저기 있잖아. 아, 아닌가? 뭐라 어디 갔나봐. 나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여기 또 왔네. 누가 자꾸 나 갔다가 장난치네. 이런 거 딱 안 놀래지. 다음 하인, 당신은 서재에서 만나 당신을 서재에서 만나고 오늘 마틴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의 행동이 최근에 정말 이상해지고 있어요. 마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감염됐을까요? 하인들끼리 지냈는데, 하인들끼리 뭐 지냈는데 마틴이라는 새끼가 갑자기 좀 이상한 저기 행동을 했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꼰질렀나? 나는 근데 이건 공포게임 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약간 좀 그 귀신의 집 체험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런 맵 디자인은 좋아요. 이런 선형적인 구조. 대가리를 크게 안 굴려도 되거든요. 조각상 머리 싸. 뭐 할 게 없네. 조각상 머리를 갖다 어디 붙여야 되나? 어디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곳이. 일만은 참 기분 나쁘네. 서 있고 말이야. 엄마. 괜찮아. 일도 안 무서워. 일도. 이건 랄프가 게임 잘못 고른 것 같아. 계속 해보세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저거 저렇게 싹 지나가는 거는 1도, 정말 1도 안 무서워. 아까 봤던 그쪽 지구 다시 돌아서 엄마! 뭔 소리야? 누가 내 엉덩이 찰싹 때린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그지 되게 찰진 소리 났어 순간. 여기 조각상 하나 있었는데 맞아. 여기다 올려놓는 건가? 아이템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는데 여기다 조각상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봐. 어? 뭐야? 어? 이거 어? 조각상 찾았다. 여기서 찾아서 여기 위에다가 어? 뭐야? 어? 오 좋아 재밌네. 재밌네. 아까 조각상 있던데 문 열렸어. 아 문이 열렸었어? 뭔 문이 열려? 조각상 옆에 뭔 문이 있었어. 여기 와서 하는 거겠지. 아니 조금 건너가 보세요. 문 열렸잖아요. 아 열렸네. 아, 야 왜 이런 걸 안 알려주냐? 방금. 아 내가 못 본 거야? 네. 엄마. 오. 약간 귀신의 집 체험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다음 윈체스터님의 아들을 격리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를 불러온다고 하네요. 이 주인 아저씨 이름이 윈체스터야. 뭐야 이거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야? 전혀 뭐 저기 뭐 공포스러울 게 없는데. 어 당나귀 있네. 싸 찾아서 희한하네. 뭐 해리포터야 뭐야. 열쇠 찾아야 되는데 저 방 안에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자세히 봐야 돼. 공포게임 고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뭐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있다. 봐봐 여기 있잖아. 책 하나 싹. 응? 뭔가 구조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지. 거봐 여기서 뭔가 파가 튀어나오겠죠? 3류 개발자라면 팍 튀어나오겠지만 3류 개발자가 아니다. 오호 좋다 이거야. 쭉쭉 아주 그냥 이제 선형적인 구조로 가. 아 키 싹 먹고 뒤 돌면 뭐 하나 나오겠죠? 너무 뻔해. 이제 이런 공포게임 많이 하다보니까. 어 오 한번 꼬았네. 여기서 이제 뭐 나온다 100% 봐라 이제 벅 튀어나온다. 그래 해봐 어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안 무서워. 미안하지만 나는 언제나 찐텐으로 하기 때문에 괜히 막 놀란 척 무서운 척 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뻔하죠? 너무 뻔했죠? 자, 너무 뻔했죠? 잡밥이죠? 어, 안 무서워. 전혀 무섭지가 않아. 자, 다음. 아까 그 하인이 계속 쪽지를 남기는 거예요. 저도 마틴이랑 같은 증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빠르게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싶지 않아요. 약간 이제 이 저기 그 이제 이 게임의 배경에 대한 어떤 복선이 나오네. 스토리에 대한 복선이 너무 어둡다. 근데 여기 X 쳐넣은 문. 너무 어둡잖아 이거. 잠깐만,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아예 안 보일 정도라서. 이래도 안 보여. 되게 안 보인다. 여기 자체가 막힌 공간인데? 여기 자체가 막힌 공간이야. 여기가 열리는군. 오. 퍼즐이네. 여기 뚫려고. 그치? 여기를 뚫어라. 조각상 하나 더 끼워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아까 해놨던 거. 그리고 여기를 보게끔. 그치? 너무 쉽다. 너무 유아용 퍼즐. 그렇지. 여기를 보게 하면은 열려라. 뭔가 소리가 났어 지금. 저 X는 2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X 표시돼 있던 그 문으로 가라는 뜻 같아. 아 이제 씨발 정말 공포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 공포 게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오. 오, 랜턴이 생겼어. 랜턴 줍줍. 랜턴을 먹고 랜턴 끄는 버튼 같은 건 없네. 여유로운 척이 아니라 진짜로 별로 무섭지가 않아. 한 바퀴 쓱 돈 거 같은 느낌인데 이거? 그러네, 한 바퀴 쓱 돌았네. 한 바퀴 쓱 돌았어. 진짜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약간 프롤로그 같은 느낌인가? 그게 여기로 가던 길 맞아. 아까 어두운 데가 여기 이쯤에 있었으니까. 아닌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반대로 갔지. 밝기 좀 줄이라고 하는데. 형밝기 다시 낮춰줘. 너무 뿌옇게 보여. 확인. 여기네 여기.
가보자. 무엇이 있을까? 약간 너무 좀 필름이 약간 좀 너무 좀 불구스름해 갖고 색 온도가 약간 옛날 게임 암네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네. 사실 나는 이제 뭐 공포 게임들 하다 보니까 이런 서양적인 공포보다 아주 동양적인 그런 공포가 좋더라고. 전에 누가 이은도의 저주고 그건 그렇지. 나 이런 거 안 무서워 이제. 너무 뻔했거든. 뻔한 클리셰? 네.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안 무서워. 자, 또 너무나도 쉬운 퍼즐 나와버렸죠? 잠깐만. 얘는 만질 수가 없는데? 아, 하나하나 돌리란 얘긴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있네. 이렇게. 자, 여기서 뭐 하나 또 나오겠죠? 안 나왔죠? 후! 불어부르면 뭐 할까? 어쩔 거야, 이씨발. 다시 왔다. 안 무섭죠? 안 무섭죠? 전혀 무섭지 않죠? 왜냐면 게임이 뭔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선명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매우 긍정적을 받았다. 매우 긍정적이었다. 여기 있다가 확인해서 다시 와야겠구만. X 표시가 두 개가 있는데. 아, 여기를 봐야 되나? 어? 지금 어때로 돌아가는데? 엑스가 두 가지잖아. 엄마! 오오오오. 조금? 자, 집에 청소하신 아주머니 오셨어요. 랄프야, 도와드려. 저 말씀해드리고 그 화장실 바닥 좀 말씀 좀 해드려. 바닥이요? 바닥이 좀 많이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해요? 매번 3시간씩 하시는 걸로. 시간 지나면 딱 다시 돌아오겠네. 오케이. 자, 돌리고 출발. 돌리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오라는 거지? 열렸네. 열렸어.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윈체스터님이 석상을 많이 사오셨어요. 왜 그렇게 석상을 좋아하실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집주인이 왜 석상을 이렇게 많이 사왔을까? 열쇠. 뭐야. 홀리 쉣. 열쇠 얻어버렸죠? 검이 있었죠? 이미 이 힌트는 받았답니다. 엄마! 아이고. 재밌구만.
개발을 돌리고 아까 거기로 다시 가면 되나? 말씀하세요. 뭐 어떤 거요? 아니 예? 아니 여기 덥다고 하셔서 요거를 여기다 놔뒀다. 덥다고 하셔? 아 빨래 아, 저것들이요? 네. 예. 안방에다가 해놓으셔도 돼요. 아, 예. 안방 베란다 있잖아요. 네. 네네. 네. 뭔가를 열었단 말이지. 여기가 열려야 될 텐데 다른 데 열릴 곳이 없는데 X 표시난 곳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고 엘프야 아까 먹다 남은 것 좀 갖고 와라. 지장하시죠. 철장 아 이게 뭔가 어 알았다 알았다 뭔가 이거 같이 맞춰줘야 되는구나. 여기 돌리고 바로 옆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여는 거야. 옆에 어때요? 아 그냥 좀 저 먹기 쉽게 어. 손 말고 욕구로 드세요. 왜 김치인 걸 왜 저런 손으로 드세요? 호스 계속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저 이거 똥집 찍어 먹고 소스 똥집 찍어 먹지. 아반 누구? 응? 뭐? 응? 누가 쫓아온다. 제 일장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응? 그림 훔쳤다! 그림 세뱃어! 그림 세뱃어! 내 딸을 치료할 그림! 비싼 그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비싸? 그림이? 딸을 치료할 만큼? 이게 뭐라고? 윈체스터인가 봐. 전마가 누가 우리 집 들어왔지? 누가 우리 집에서 그림 세배가지? 샷건으로 쏴 죽여버릴까? 이러고 나온 것 같은데?
어? 쥐가 가져갔어. 내놔! 오. 집 되게 넓네. 안 무서워. 근데 왜 샷건을 쏘는 게 너무 웃기다. 뭔가 아니 뒤진 집주인의 혼령이 이렇게 좀비로 나타나고 샷건이나 쏴대고 이러니까 조금 공포 그걸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 안 무서워. 한 번 당한 건 나는 절대 안 놀라. 안 무서워. 어 뭐야? 설마 죽는 거? 뭐야? 일장 끝난 거. 아 이게 일장이야? 자, 2장. 물. This is water. 그러니까 이게 좀 긍정 매우 긍정적이라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네. 스토리가 또 약간 좀 괜찮은가? 지하실에 물이 잠겼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물에 잠긴 거는 아이고. 일단 쭉 가보자. 그렇지, 이런 데 있다니까. 어? 근데 뭔가 전혀 새로운 장소가 나오니까 좀 약간 흥미가 생겼어. 어우. 맞아, 물귀신 존나 무서워. 물귀신이 존나 무섭대. 왜냐면은 물에 들어온 사람의 넋을 낚아채갖고 뇌가 나가. 열쇠?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나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넋을 낚아채야 되거든. 그래서 물귀신이 존나 무서운 거야. 다른 귀신에 비해서 귀도 존나 세고. 니네 그 살먹지 귀신 봐, 살먹지? 응? 개무서워. 귀신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애들이 이제 물귀신들이래. 일단 난 귀신 안 믿어. 왜냐면 흑인 귀신 못 봤기 때문이지. 누군가 있다. 의사. 윈체스터님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아까 저기 윈체스터 아들 아프다 그랬잖아.
하지만 결국 나도 감염이 돼버렸고 메스껍고 어지러운 건 물론 내 피부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헐! 원숭이 두창인가 보다. 결국 치료를 포기했다.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원숭이 두창 걸렸다. 아하, 여기서 또 두창이. 자나깨나 진짜 두창 조심이야. 응? 두창 씨다 씨. 여기서 안 들어갔었어 내가? 아 여기서 또 헤매다니. 열쇠가 내가 쪽지를 주었구나.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튀김이 식고 나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또 튀기고 나니까는 이게 또 식으니까 진짜 딱딱하다. 이빨 나가겠다. 오히려 좋아. 열쇠 찾아보자. 의사를 괜히 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열쇠. 어 뭐야? 왜 이러노? 일마보소 이거? 응? 건방지네. 열쇠 어딨어 열쇠? 글쎄. 열쇠가 안 보이는데? 열쇠가 안 보여. 열쇠가 여기? 오 깜짝이야. 쥐가 저기 탁 나타나네. 여기 있었네. 쥐가 있었네. 쥐가. 어? 의사 사라졌어. 의사. 엄마. 여기 왜 있노? 엄마. 비빔이 어서 와. 악어한테 물리면은 다시 저기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님 왜 여기 있어? 악어. 아, 한번 뒤지고 나면 다시 악어를 피해야 되는 그런 건 없구나. 크게 스트레스를 안 주네. 어디 악어? 악어 없잖아. 여기에 또 그게 있을 텐데 모형이 어딨냐? 없다.
여기는 수집 요소가 없어. 쓱 가자, 쓱. 먹고 할까? 아, 엄마, 삼 엄마 가자. 먹고 할까? 나도 오징어 짬뽕 컵라면 해줘. 아니야. 별로 안 놀라웠어. 별로 그래 놀라는 장면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머리가 튀어 나오는데 놀라죠. 아, 나도 봤어. 봤는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봐봐, 좀비나 쳐나오고 하는데 씨발 여기 무섭냐? 어, 뭐야? 야, 꼭 무슨 갑자기 분위기 다크소울? 가뿐다? 어, 나 이런 건 좀 무섭다. 무슨 꼭 크툴루 신화 같다. 뭐야? 저거 다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맞지? 아니야? 맞네. 가까이 다가가니까 땅을 두어 번 내리쳐가지고 죽여버리는데 저거 어떻게 살아남지? 점프해야 되나? 점프 없어. 뛰어라. 알았어. 여기 테두리 밟으면 안 돼, 뛸 때. 지금. 화분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이 위치가 괜히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를 왜 여기에 화분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는데? 여긴 왜 온 거지? 먹는 거 같아 지랄이야 중신들이. 괜히 안 무서우니까. 게임 집중하고 있어. 가만 있어 보자. 양동이, 어, 여기 양동이었구나. 여기다 올리고 양동이 올리고 양동이 물을 뜨라는 건가? 아까 바닥에서 물소리 났잖아, 그치? 존나 똑똑하네. 먹으면서도 개잘하네, 진짜. 그렇지. 이거거든. 엄마, 깜짝이야.
뭐야? 아, 제일 싫어. 아, 진짜 싫다. 응? 응? 이거 계속 채우라는 거 아니야, 뭘? 어! 어, 씨발. 똥개 훈련이 싫었던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놀래킬 게 뻔하니까. 두 번이어서 다행이다. 여기는 수집 요소가 없고요. 넘어가고. 오, 불 켜주고. 불 켜고. 쪽지 읽어보자. 자, 하인이 보낸 쪽지. 도대체 이 거미 녀석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분명 어제 청소 다 했는데. 도대체 이 거미들이 어디서 난 거야? 난 청소를 다 했는데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그냥 너무 원초적인 그런 엄마 이런 그런 공포 게임만 많이 봐서 그런 거야. 공포 게임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야. 응? 공포 게임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무서운데 내가 안 무서울 수도 있는 거잖아. 돌아왔네. 내가 안 무섭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무서운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무서울 수도 있고 내가 안 무서울 수도 있지. 안 그래? 근데 여러분도 안 무서운데 내가 무서울 수도 있고. 난 별로 안 무서워. 게임은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야.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운 척 하면은 그게 더 오히려 몰입이 안 되거든. 인정? 퍼즐이다. 너무 유아틱한 퍼즐이야. 이런 퍼즐 요소들이 재밌는 게임이 바이오하자드. 이거 그거네. 이렇게 너라고 하늘을 향하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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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힌트 쉽네. 이게 맞겠지? 이렇게? 됐네. 열렸네. 엄마! 어, 그렇지. 아이, 쉽지, 이런, 이 정도면은. 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을. 응? 오. 이제 라면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 끝? 먹는다고 하도 지랄하니까. 갑자기 내 어깨 딱 잡으면서 돌리는 거 아니야? 오, 시작해 봐라. 라면을 줘야 되지. 아니 왜 게임하고 있는데 자꾸 라면 먹으라 그래, 랄프야? 라면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라면 있어, 있는 거 알아. 뿔면 맛이 없잖아요. 미식 아니겠습니까? 어? 나 잠깐만 두드려 맞았어. 아니 이렇게 군중 속에 있는 내가
아니 이 군중 속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후려갈긴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뭔가 엄마 오 깜짝이야 오 씨발 이제 3장이지? 아니구나 아직도 2장이구나 오 좋아 자 다음 지하실에 불이 났어 가서 불을 꺼야 돼 톰 하인들끼리 주고받은 그런 쪽지 내용이구나 주인장한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나무대기 뜯었어 이 나무대기를 뜯고 이게 근데 무기라기에는 너무 초라한데? 어? 일단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물이 그칠라나? 이래도 물이 나온다고? 잠깐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위에를 아니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 무슨 수로? 다시 한번 장작에다 불을 가지고 와보자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그런 건 없어 보여 딱히 다시 불 붙이고 아니 일로 가면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다 뭔가 내가 안 한 게 있나? 캐비닛으로 갖다 다 엎을 수도 없고 사다리는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야 이거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불태워갖고 없애버릴 텐데 일단 이 물을 멈출 수 있게 해야 돼 이 물이 멈춰야 돼 이 물이 멈추려면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할 거야 이 물을 멈추게 해보자 이 물을 꺼야 돼 불을 질러서 야, 이 도저히 TV 안 나오는데? 더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 어, 여기는 도저히 없어. 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데까지 올라가진다고? 책상 위로 올라가진다고?
벽이 안 올라가지고 풀을 손으로 보호하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키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그 안기 일어서기 이게 끝.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불 붙을라나? 야, 이거 어려운데? 아니, 의자를, 의자에 대한 어떤 저기도 없어. 그, 공략을 보라고? 이상한데? 아니, 존나 뭔가 간단할 것 같아. 내가 봐도. 아, 그 방망이에다가 지금 뭐야? 바로 불을 붙일 수가 있네요. 불은 붙여봤어. 불은 붙여봤다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지.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팍! 불 붙인 다음에 책상 밑으로 야무지게 와가지고 불을 안 꺼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불 안 꺼지는 게 가능하다고? 예. 아니 말이 돼? 책상 밑으로 잘 붙어가지고 와, 씨,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형 그 했어, 했어, 이미 했어. 너무 거지같이 만들었다 이건. 아, 이건 솔직히 내 잘못 아니야. 인정? 같이 고민해볼 만큼 고민했어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밥을 좀 먹자. 이런 경우 개발자를 패 죽여야 되는 게 맞긴 해. 개발자가 바보짓을 한 거야. 솔직히 오징어 짬뽕이랑 닭똥집 튀김이랑 같이 섞어 먹으니까 개맛있는데. 우와, 이거 다른, 이거 뭔가 색다른데? 닭똥집 튀김 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히트 칠 것 같은데. 형 차리시죠. 진짜 맛있다. 닭똥집 튀김 이게 껍질이 되게 단단하잖아. 이걸 국물로 누그러뜨린 다음에. 아, 진짜 맛있는데. 오, 괜찮은데. 괜찮아, 진짜 괜찮아. 솔직히 약간 튀김 우동 건더기 상의완 그 정도.
맛있다. 역시 뭘 먹어야 채팅창이 폭발하는구만. 와, so good. 야, 광황밥 어딨냐? 가라는데요? 버렸어? 딱딱해져가지고요. 에이, 에바지. 예? 그걸 왜 버려? 내 영상 틱톡에 계속 올라온다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만. 니들이 늙어서 이제 인방 졸업하면은 새로운 세대들이 내 방송에 또 유입이 되겠구만. 오히려 좋아. 내가 틱톡 해보라고? 내가 틱톡에서 뭐해? 뭔가 새로운 컨셉으로 하긴 해야지. 그럴까? 틱톡 한번 시작해볼까? 미래 시장을 위해서. 근데 내가 틱톡 하면은 여러분 먹힐까? 요즘 세대 애들한테? 뭐 하긴 족같은 심뽀찜뽀 해야지. 걔네들한테는 내가 약간 좀 어? 엄격자다. 관심 없으세요? 약간 엄격자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야. 맞지? 아싸 관심 없어. 틱톡하는 애들 무섭다고? 별로? 얘들아 딴 게 맞아. 공포 게임 이거 솔직히 좀 노잼이야. 라이프가 잘못 정했어. 그래도 준비는 철저했어. 4패 5패가 4만 원권이 근데 그렇게 쩝쩝 드시네요. 쩝쩝 드신가요? 민심 보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야. 어, 민심 안 좋아. 다 치워라 라이프야. 얼음컵 좀 줘. 시원한 콜라 먹고 약간 어떤 부족한 부분은 내가 분명히 채울 거야. 왜냐? 컨텐츠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경매를 해가지고 된 날은 난 무조건
재미를 주고 떠난다. 이게 내 방송의 모토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우리 콩비가 또 100개. 저 계속하면 감 없는 거. 코트 최고. 왜냐면 내가 재미를 못 느껴. 내가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저거를 깔끔하게 접고 다른 게임을 해보자. 어?